밤에 누워 있으면은 천정에 능이 송이가 막 돋아나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. 자, 오늘도 백두대간 송이 능이 산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한번 잘 찾아보고 올려드릴게요. 가을 햇살이 나무 사이로 싹 들어옵니다. 자, 제가 항상 기원하는 것은 우리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과 즐거운 일만 가득하기를 빕니다. 이야, 요 앞에요. 하얀 쌀이 봐라, 하얀 쌀이. 이야, 상태 좋다. 하얀 쌀이. 이야, 하얀 쌀이 상태가 좋습니다. 첫 번째로 보는 쌀이입니다. 그것도 상태는 좋은데 약간 시기가 지냈습니다. 자, 또 계속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이야, 여기는 쌀이가 나가지고 아무도 따로 오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. 쌀이가 망망하고 있습니다. 한번 보세요. 크잖아요. 이만큼 큰데 쌀이가 이제 진짜 참쌀인데, 아, 이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. 참쌀이가 망한 것도 있고. 자, 지금 능이를 계속 찾고 있는데 또 찾아볼게요. 이야, 여기도 하얀 쌀이다. 이야, 한번 보세요. 하얀 쌀이가 이렇게 딱 났습니다. 자, 계속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이야, 여기에 외대버섯 봐라. 외대버섯이, 자, 한번 보세요. 외대버섯이 이렇게 쫙 저 위로 이렇게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. 아, 맞다. 멧돼지들의 소굴이라고 소문난 골짜기에서는 쌀이버섯, 외대버섯 이렇게만 딱 보고 다른 버섯은 보지를 못했습니다. 자, 이제 송이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. 이야, 오늘도 올라오다 보니까 600꽂이 정상을 찍었습니다. 자, 정상에서 바라보는 밑에 들판의 풍경입니다. 자, 송이가 나는 방향으로 한번 핸들을 틀어 보겠습니다. 밤에 누워 있으면은 송이가 엄청 큰 것 같아 가지고 궁금해서 참을 수 있어야죠. 자, 새송이 묻어 놓고 온 것을 한번 확인하러 가 보겠습니다. 자, 이틀 전에 묻어 놓고 온 송이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오늘 확인을 하러 왔습니다. 이야, 이거 한번 보세요. 요 한 송이 묻어 놨던데 옆에 다시 또 한 송이가 드나고 있습니다. 아직은 어려서 또 묻어 놓고. 자, 여기 한 송이가 그대로 잘 자르고 있습니다. 이것도 묻어 놓고. 자, 또 그러면 새송인데 요거 여기 또 올라옵니다. 이렇게. 자, 내송이 요것도 잘 묻어 놓습니다. 자, 그 중에 제일 큰 놈. 이야, 이만큼 자랐습니다. 자, 엄청 자랐죠. 자, 오늘이 이틀 후입니다. 이틀 후인데 요만큼 자랐습니다. 그리고 요거 제가 봐서는 요거 깁니다. 요거 요 맞지 않습니까? 자,
여기도 또 올라옵니다.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송이입니다. 여섯 송이. 자 지금 현재 여섯 송이 확인했습니다. 또 찾아보겠습니다. 이야, 제가 봐서는 이거 맞습니다. 이거. 자 한번 보세요. 이거 올라오잖아요. 보세요. 자 한번 보세요. 여기 또 올라오잖아요. 그러면 일곱 송이. 자 모두 놓습니다. 일곱 송이. 자 요놈도 깁니다. 요거. 볼록하잖아요. 요거 맞잖아요. 자 맞죠. 자 여덟 송이. 자 지금 현재 여덟 송이. 여덟 송이 확인했습니다. 자 여덟 송이가 올라오고 있고. 이야 대박났습니다.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두 송이, 자 여기에 한 송이, 또 여기에 한 송이, 그러면 네 송이. 자 여기에 다섯 송이, 그 옆에 여기에 여섯 송이. 여섯 송이. 자, 잘 덮어놓고. 여섯 송이. 여기. 새로 올라오는 거. 일곱 송이. 그 다음에 여기. 여덟 송이. 아니다. 여덟 송이가 아니다. 여기 또 있다. 여기. 요. 자, 이렇게 올라옵니다. 이야, 자, 그러면은 일단은 아홉 송이 확인했습니다. 아홉 송이. 삼시가 좀 조용해라. 다 듣는다. 다른 사람 다 들어.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 하잖아요. 큰일 납니다. 이게 다 잃어버립니다. 자, 일단은 아홉송이 보관 중이면 아홉송이 보관 중. 자 그러면은 큰 거를 찾으러 가겠습니다. 이야 세송이 묻어놓은 게 아홉송이로 불어놨잖아요. 지금 그 후로 큰 송이를 보려고 두 시간째 계속 맴돌고 있는데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. 다른 곳에는 아직 안 올라왔어요. 자,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며칠 후에 그 송이를 수확하러 와서 다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. 모두 건강하세요.